나도 의사였네. 말꾸미지 말고 정확히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보게. 다행히 빨리 구조는 됐지만 어쩔 수 없는 호흡정지로 뇌손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. 희망이 잃으면 절망이 굽니다. 그럼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그거 역시 1인 건가?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. 하필이면 이 시점에. 아빠, 나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? 사랑 없는 결혼에 그마저도 하늘이 회방으로.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.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너라도 정신 차리고 재욱이 곁에서 상황을 지켜봐야지. 그래, 그래야겠지. 혜림아. 오빠, 정말 미안해. 내 잘못 뒤집어 쓰게 하고 오빠 교도소로 보내고 나 정말 아무리 아빠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. 나 지금 그 벌을 받나 봐. 혜림아. 나 어떡해. 나 오빠한테 지은 죄 어떻게 갚아. 지내림. 나 지옥 갈 거야. 아니, 지옥도 나 같은 거 거부할 거야. 일단 재욱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자. 지금은 그거 하나만 보자.